아시아의 문화 교류가 한 곳에서 이뤄져 세계적인 복합문화기관이라 불리는 아시아문화전당. 광주 최고의 명소로 손꼽히는 이곳 중 어린이 문화원이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인기 비결이 무엇인지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에 찾아온 방문객 10명 중 3명이 방문한다는 어린이 문화원.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온 게시물만 해도 약 1679건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 문화원에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직접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함께 몸으로 부딪혀서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과학적인 예, 상상력을 자극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많아서 너무너무 좋아요. 굉장히 넓고 뭐 주차 공간이나 이런 것도 예, 편리하고요. 아이들이 또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또 중간중간에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족들이나 이렇게 어린이들하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예,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예. 다녀간 사람들이 생각한 어린이 문화원의 인기 비결은 어린이 체험관을 비롯해 테마별로 나뉘어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각종 편의시설을 가장 큰 인기 비결로 꼽았는데요. 어린이 문화전당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저희 체험관에서는 아시아의 스토리를 자원으로 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공연장에서는 이제 시의성 있는 다양한 시즌별 공연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도서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간 이곳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체험관. 입장료 5,000원만 내면 건축창의 놀이터, 소리와 음악 놀이터 등 총 3가지 테마의 체험관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체험관을 모두 즐긴 아이들에게는 나락꽃 목걸이 만들기, 하늘 모험길 등 14가지의 다양한 워크숍 프로그램까지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2개씩 골라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어린이 문화원 프로그램. 주말에는 어린이의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기형과 당일형 교육 프로그램까지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은 전문가들과 아이들이 많이 접촉할 수 있는 도슨트의 아이디어를 통해 선보여진다고 합니다. 저희가 개관 이전에는 내부 연구진들과 다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아티스트와 협업해서 개발을 해왔고요. 지금 현재는 개관 이후에는 도슨트 선생님들과 창작실험실에서는 에듀케이터 선생님들이 함께 그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1458평의 규모로 이뤄진 어린이 문화원 곳곳에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요원, 문화를 전파시켜줄 도슨트가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깨끗한 각종 편의시설과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도시락 쉼터까지.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어린이 문화원에도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린아이 프로그램에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 조금 고학년이라든가 청소년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서 가족이 함께 와서도 자기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고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문화전당과 어린이 문화원에선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많은 책들이 있어서 되게 재밌었고요. 다양한 책이랑 그런 거를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나중에 가족들하고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생겨서 좋아서 또 오고 싶어요.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어린이 문화원. 6월 말경에는 무료로 진행하는 유아놀이터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더욱더 인기 높은 어린이 문화원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시은 뉴스였습니다.